카카오를 찍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봄에는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옷들 중에서는 개강 룩으로 학교 다닐 때 입기 좋은 옷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오늘 봄 패션 아울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상의들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니트예요. 아코 스튜디오 제품인데 이렇게 검정색 니트에다가 포인트로 이게 무슨 테트리스를 주제로 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눈이 테트리스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패치가 달린 니트고요. 그 봄에는 좀 쌀쌀한 날도 많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이런 니트 하나 입으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 이것도 니트 제품인데요. 얘도 앞에 것처럼 그냥 편안한 니트예요. 얘는 레터프롬문 제품이라서 이렇게 앞에 레터프롬문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카라로 된 제품이에요. 뒤에는 아무 무늬도 없고 되게 그냥 따뜻하고 깔끔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근데 원단이 막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살짝 뻣뻣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후드 제품인데요. 바로 이것도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아코 스튜디오랑 테트리스가 이렇게 같이 나온 제품인데 되게 박시하고 큰 검정색 후드거든요? 밑에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앞에 프린트가 진짜 귀여워요. 테트리스라고 쓰여있고 아코 스튜디오 스페이스 이렇게 쓰여있고 곰돌이 인형들이 있는데 약간 기생충처럼 이렇게 눈을 다 가려놨어요. 이게 곰인형들이 우주에 있는 듯한 귀여운 프린트가 포인트인 후드 제품이에요. 귀엽죠? 진짜 막 편하게. 그리고 다음 제품도 후드인데요. 바로 네, 이것도 되게 박시하고 루즈한 후드예요. 얘도 길이가 꽤 길죠? 엉덩이 다 덮일만한 기장이에요. 되게 내추럴하고 예뻐 보이지 않아요? 얘는 원단도 진짜 부드러워서 느낌이 좋아요. 앞에는 브랜드 이름이 레터 프롬문이니까 레터라고 이렇게 자수가 들어있는데 귀엽게 이렇게 하트가 쏙 들어가 있고요. 앞에 주머니가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바로 짜자잔. 저 사실 이 프린트가 너무 귀여워서 골라봤어요. 이런 아기 천사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등에 전체적으로 좀 크게 들어간 프린팅이 포인트 되는 후드예요. 원단이 일단 진짜 좋아가지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다음 옷은 카라티예요.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박시합니다. 엄청 박시해가지고 되게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티예요. 그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름에 비키니 같은 거 위에다가 그냥 툭 걸쳐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원단은 되게 얇고 부드럽거든요? 그냥 청바지 같은 거랑 진짜 편하게 루즈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티셔츠예요. 그 다음 제품은 이거는 이렇게 폴라로 돼가지고 약간 아노락처럼 지퍼가 이렇게 달리고 크롭 기장의 티셔츠예요. 그리고 밑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되게 쫀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티셔츠인데 이게 뭐 검정색, 회색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워낙 튀는 색깔을 좋아해서 이 핑크색으로 입어봤는데 이 색깔이 살짝 촌스러운 핑크긴 해요. 저는 이런 디자인 자체는 좋거든요. 캐주얼하게 매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니트 티인데 이런 거는 좀 봄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얇은 골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신축성이 엄청 좋습니다. 딱 몸에 핏 돼가지고 되게 슬림해 보이고 예쁘고요. 그냥 기본적인 니트 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이 목 부분이 약간 넓게 이렇게 보트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다음 제품은 하얀색 셔츠인데요. 얘는 조금 독특한 셔츠인데 카라 부분이 좀 크고요. 이렇게 뾰족해요. 약간 어깨 부분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팔 부분이 되게 풍성하게 되는 셔츠거든요. 위에는 좀 풍성하게 해서 스커트 같은 거랑 딱 입으면 예쁠 것 같고 아니면은 조끼나 원피스 같은 거 겉에 레이어링해서 입으면은 이너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심플하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간 셔츠예요. 네, 그리고 다음은 좀 독특한 셔츠인데요. 짜잔. 이거 되게 독특한데 저는 사실 이런 약간 누리끼리한 베이지 컬러를 골라봤어요. 뭔가 이게 좀 빈티지스러우면서 이게 제일 예뻐 보여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카라 부분도 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돼 있고요.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 이렇게 펀칭 레이스로 해가지고 케이프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된 셔츠예요. 너무 독특하죠?
뒤에 이렇게 팔 부분까지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 되게 멋스러운 셔츠인 것 같아요. 데님이나 슬랙스 뭐랑 매치해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 이건 진짜 보기만 해도 완전 봄 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 꽃무늬로 도배가 된 반 폴라 시스루 티예요. 시스루인데 프린트가 빽빽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레이어링 할 때 이너로 이렇게 봄 느낌 나게 입으면은 되게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짠! 저는 이거를 튜브 탑처럼도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시켜봤거든요? 생각보다 이 밴딩이 되게 약해요.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단독으로 입기는 불안할 것 같고요. 겉에 레이어링 해가지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색상이랑 블랙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좀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골라봤거든요? 끈을 이렇게 직접 끼워가지고 리본을 이렇게 묶어서 입는 건데 자세히 보면 되게 엉성해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랐는데 실제로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진만큼 이쁘지는 않더라고요. 이 코르셋 부분이 앞으로 해서 입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레이어링해서 입을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베스트 제품이에요. 일단 얘는 니트 베스트이고 보면은 좀 박시하고 이 원단이 굉장히 짱짱해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딱 눈에 튀어가지고 이걸 골라봤어요. 이렇게 핑크색에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가일 체크로 된 제품이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되게 약간 키치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흰색 큰 박스티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딱 입으면은 색깔이 포인트 빡 돼서 너무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봄에 이거 입으면 너무 화사하고 예쁘겠죠. 그리고 다음 제품은 딱 보면 아시겠죠? 제 취향. 저는 이렇게 딱 튀는 색깔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색깔이 되게 이건 다 예뻤어요. 무슨 색을 입을지 좀 고민됐는데 저는 이 핑크색이 그래도 제일 예뻐 보여가지고 이걸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뉴트럴 톤의 다른 색깔로 입었어도 좀 더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하운드투스 체크로 돼가지고 배색이 돼가지고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니트인데 원단이 꽤 부드럽고 도톰해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에요. 네, 다음으로는 원피스들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는 원피스로 소개를 했지만 사실 트렌치 코트랑 원피스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트렌치가 있어가지고 사실 봄이나 가을에 매번 트렌치가 이렇게 신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크게 감흥이 없는데 얘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골라봤거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일반 트렌치 코트의 그 디자인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디자인이고 길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원단은 좀 얇은 편이에요.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냥 똑 떨어지는 이런 제품이에요. 뒤에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고 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잡혀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도 이렇게 한번 접혀있는 게 이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일자로 똑 떨어진 다음에 허리 벨트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쫙 묶어서 입으면은 원피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봄에 멋있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원피스는 꽃무늬가 쫙 들어간 원피스예요. 꽃무늬가 엄청 잔잔하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하고 너무 예쁘죠? 이런 은은한 프린트도 예쁘고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뭔가 옛날 영화에서 입고 나올 법한 그런 디자인? 넥라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깨 부분이 좀 넓어가지고 얘는 그 모델 사진 보면은 이렇게 오프숄더로도 입었던데 제가 해보니까 오프숄더로 하면은 별로 핏이 안 예쁘더라고요. 밴딩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것도 예쁘고 이런 싸게 단추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요. 허리에도 끈이 있어가지고 허리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 화사하고 예쁘고 은은한 원피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원피스는요. 비즈티의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짧은 기장이에요. 기본적인 원피스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진짜 딱 되게 심플하죠. 나름대로 여기 이렇게 접혀있는 디테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트여 있어요. 그래서 막 심심하지만은 않은 원피스예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원단이 그러니까 엄청 얇은 원단은 아니에요. 라인이 드러난다거나 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한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거 저 기본 원피스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품으로 입어도 되겠지만 안에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리거든요. 되게 심플하고 활용하기 좋은 미니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의로 갈게요. 가장 먼저 꽃무늬가 또 짱짱짱짱 들어간 스커트예요. 아무래도 봄 패션 하울이다 보니까 이런 꽃무늬가 꽤 있네요. 시폰 같은 거는 바람 한 번 싹 불면은 막 날려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벨벳이에요. 벨벳은 그런 시폰보다는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날리는 것도 덜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어요. 아이보리 같은 색상이거든요. 근데 빛 받으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살짝 푸른기 같은 그런 빛이 돌아요. 앞에는 이렇게 판판하게 생겼고 뒤에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입는 거고 기장도 너무 짧지 않고 벨벳의 이런 광택감이나 이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좋은 스커트예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딱 봐도 엄청나게 심플한 스커트죠? 그래서 얘는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된 제품이고 얘는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겨울에 입어도 될 만한 스커트인데 봄에도 입어도 되겠죠? 보통 이런 스커트는 이런 벨트 고리가 없는데 얘는 벨트 고리가 있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런 하의를 S를 시키는데 얘는 입으면은 조금 제가 뱃살이 많은 체형이라서 약간 타이트합니다. 살을 빼야겠죠, 제가.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되게 귀엽다. 예쁘죠? 크림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다음 스커트는 이런 스커트입니다. 골지 원단이라서 신축성이 좋고 얘는 원단이 좀 얇은 편이에요. 속 라인이 드러날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일자 펜슬 스커트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면이나 니트로 된 거는 진짜 편하잖아요. 허리도 밴딩으로 되어 있고 편하게 입을 만한 스커트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핑크색도 좋아해서 이걸 골라봤는데 위에는 뭔가 박시한 후드나 맨투맨 입고 하의는 이렇게 일자로 슬림하게 똑 떨어지는 이런 스커트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스커트 되게 특이하죠? 일단 이거는 기장이 꽤 긴 이런 기장의 스커트고요. 광택감 도는 이런 원단이에요. 신축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쭉 잡혀가지고 좀 멋스럽게 연출되는 이런 스커트거든요. 밑단은 이렇게 트여있고요. 뒤에는 그냥 이렇게 민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냥 검정색의 좀 긴 기장의 스커트잖아요. 근데 이런 셔링 포인트로 들어가서 상의는 좀 심플한 거 입고 이것만 입어도 코디가 완성되면 좀 그렇게 멋있게 연출해줄 수 있는 스커트라서 저는 이런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 제품은 이 스커트인데요. 이게 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벨벳이고요. 오, 광택감이 멋있죠? 밑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레이스가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이런 제품이에요. 뒤에는 안 잡혀있고요. 좀 박시한 후드나 맨투맨 같은 거 입고 하의 좀 짧게 입고 싶을 때 그럴 때 같이 이렇게 레이어링 하기에 괜찮은 제품이에요. 꼬무줄이랑 편하게 매치할 수 있는 스커트예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 요 바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흑청 데님이에요. 요즘엔 또 이렇게 완전 스키니보다 살짝 통 있는 그런 바지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런 핏의 예쁜 바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엄청 딱 스키니도 아니고 엄청 넓지도 않고 그냥 진짜 딱 적당하게 통이 있는 그런 바지예요. 워싱도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데일리 바지로 입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네, 요거는 레깅스인데요. 배 부분이 이만큼이나 올라오는 제품이에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왼쪽 다리 부분에만 이렇게 두 줄로 선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오른쪽 발목에는 아쿠아스튜디오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한 후드랑 같이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이키 제품이에요. 몸에 딱 달라붙게 간단한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가방인데 앞에 가방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머니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안에도 파우치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여기 뒤에 부분이 좀 폭신폭신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등산줄 같은 이런 끈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가 스트랩인데 저는 되게 짧게 매는 걸 좋아해가지고 짧게 매봤는데 고정을 하는 게 이 끈 이거 하나여가지고 약간 허술하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운동할 때 메고 다니려고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봄 패션 하울 제품들
부분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리마이즈 구독자 한 분께 제가 안 입는 옷 같은 게 가득 담긴 제림박스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은 댓글에다가 제가 찍어줬으면 하는 영상,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본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